오늘 메뉴는 뭐야? 오늘은 더운 여름 입맛 돋게 하는 상큼한 오이냉국을 만들어 볼 거야. 오이냉국! 여름에 힘없을 때 얼음 띄워 먹으면 최고인데. 오이냉국은 간편한 음식이니까 금방 만들어줄게. 먼저 미역 5g 정도 미지근한 물에 불려주고 시작하자. 얼마나 불려야 해? 10분 정도만 불려주면 돼. 오이는 칼등으로 돌기 부분 제거해주고 깨끗하게 씻어줘. 돌기 부분은 왜 제거하는 거야? 이 부분이 쓴맛의 원인이라 꼭 제거해줘야 해. 오이는 양끝 제거해주고 어슷썰기로 썰어준 다음 가늘게 채썰어주자. 청양고추 하나 썰어 넣어서 매콤하게 먹어도 좋아. 오, 맛있겠다. 방울토마토도 취향껏 썰어 넣어줘. 난 방울토마토 많이. 취향에 따라 홍고추를 넣어줘도 좋아. 홍고추? 홍고추는 한 번도 안 넣어봤는데 궁금하다. 물은 800ml 정도 부어주고 소금 2스푼, 설탕 4스푼, 식초 7스푼 넣고 미리 저어줘. 식초 냄새 엄청 강하다. 채썬 오이 넣어주고 썰어둔 청양고추, 방울토마토 넣어줘. 불려둔 미역도 물기 꼭 짜서 넣어준 뒤 미리 섞어주자. 상큼한 냄새가 침샘을 자극한다. 마지막으로 통깨 취향껏 뿌려주면 상큼한 오이냉국 완성이야. 간 보고 취향에 맞춰 소금이나 설탕 더 넣어줘도 돼. 날 얼른 먹어봐. 어때? 상큼해. 냉장고에 넣어뒀다 먹으니 시원한 게 완전 맛있다. 더울 때 먹기 딱 좋아. 얼음도 추가해서 먹으면 여름엔 이만한 음식이 또 없지. 우리 내일은 뭐 먹어볼까?